새 벽주부터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SRF 발전소 포기 약속을 이행하라며 원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창목 시장은 쓰레기 발전소 포기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발전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 환경 허가가 환경부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환경부가 SRF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허가를 원주시로부터 받아오라고 주문한 점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제약약품에서 이제 지역 수용성을 포함한 이제 허가를 받게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앞서 원창목 원주시장은 지난해 2월 SRF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SRF 고형연료 사용의 인허가 결정은 발전 사업의 포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SRF 발전 사업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장과 경기도 여주시장은 최근 SRF 발전소 건설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